두 번째 섹션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이라는 섹션인데, 이 제품 소프트웨어는 앞에서 방금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매뉴얼이 패키징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매뉴얼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패키징을 구성할 때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둬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매뉴얼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겠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일단 볼게요. 일단은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이에요. 자, 설치 매뉴얼, 일단은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이 뭐냐.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은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중에 하나인데요. 개발 단계부터 적용한 기준, 패키징 이후 설치, 사용자 측면의 주요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한 거다. 매뉴얼이 당연히 문서겠죠. 사용자 중심의 기능 및 방법을 나타낸 설명서, 안내서, 이런 걸 매뉴얼이라고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용자 중심이 포인트입니다. 매뉴얼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고려하는 게 이 챕터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개발자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을 겪어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개발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는 작업이다.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작성 원칙 나와 있습니다. 쭉 여러분들은 일단 다 읽어보셔야 되지만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보자면 사용자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보기가 힘들겠죠.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 화면을 안내를 할 때는 전부 캡처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다. 설치 중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에러에 대한 내용을 분류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들이 하고 있죠. 넘어가서 설치 매뉴얼 작성 항목.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치 매뉴얼은 개요, 서문, 기본사항 등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뭐 목차, 개요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서문은 문서 이력, 이 문서가 예를 들어 수정되거나 추가된 이력, 주석 설명이죠. 설치 도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본사항에 대해 설명할 때는 간략한 기능 및 UI를 첨부하여 설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간략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하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나타내고 소개할 요소를 간략하게 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요소를 다 추가해야 됩니다. 설치 관련 파일이 뭐뭐가 있고 설치 아이콘은 어떻게 생겼고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 관련 추가 정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내려가서 설치 매뉴얼 작성할 때 상세 지침 나와 있는데 보면은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설치 방법을 순서대로, 순서대로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에 관련된 기술적 지원, 제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락수단을 고지를 해야 된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용자 준수사항, 지켜야 할 사항들을 권고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면책조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패키징 공부할 때 봤던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패키징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일단 요 정도 보고 다음으로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작성 절차입니다. 첫 번째 기능 식별. 전체적인 기능을 흐름순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I 분류 나와 있죠. 일단 화면 중심으로 순서대로 분류를 먼저 하고요. 사전에 작성된 UI 정의서를 항목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UI 정의서라는 것은 어떤 특정 화면의 UI에 대한 정의, 특정 화면의 UI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치 매뉴얼 기준의 양식을 목차에 맞게, 이 목차가 순서죠. UI를 분류한다. 항상 순서, 자세히, 상세히, 흐름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치 백업 파일, 제품을 설치할 파일이나 백업 파일명, 폴더 이런 위치를 확인한다. 안내를 하려면 당연히 내가 확인을 하고 있어야겠죠. 다음에 uninstall,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는 절차. 이 삭제하는 절차도 순서대로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 이후에 설치 전 상태로 원상 회복됐는지 최종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상 케이스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설치할 때 이상 메시지 등에 대한 케이스를 발생시킨다. 일부러 오류를 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에 따른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다양한 이상현상 내용에 맞는 메시지가 간결하고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일부러 상황을 발생시켜서 확인을 해본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었으면은 최종 설치를 해보고 완료 결과를 캡처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이 화면이 보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는 뜻이죠. 요 정도까지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매뉴얼이에요. 설치 매뉴얼이 아니죠. 이번엔 사용자 매뉴얼. 매뉴얼의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자,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 환경 등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쭉 써 있지만 매뉴얼 작성 절차를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특별하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일단 작성 지침을 정의하고요. 어떻게 작성할 건지. 그 다음에 매뉴얼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요. 정의된 구성 요소별로 내용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매뉴얼을 검토하는 겁니다. 지침 정의, 구성 요소 정의, 구성 요소별 내용 작성, 그 다음에 검토.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부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 세부 설명은 뭐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절차에 집중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매뉴얼에 작성되어야 할 항목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개요, 서문, 기본사항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작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문은 문서 이력, 뭐 주석, 기록 항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사항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UI를 첨부해서 여러가지 뭐 개요, 사용, 관리, 버전별 특징, 뭐 인터페이스 특징, 소프트웨어 구동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상세 지침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는 건 맞는데 여기서 핵심만 일단 포인트로 잡고 공부를 하셔라 이 얘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라고 써 있는 거. 매뉴얼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에서도 마찬가지, 설치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락수단을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런 뭐 쉽게 표현하면 허튼 짓 하지 않게끔 준수사항을 권고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제품 소프트웨어 배포용 미디어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어는 뭐 설치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설치 CD가 될 수도 있고 뭐 USB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패키지에 대해 제품화하고 배포 정보를 포함하는 산출물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요. 제품 소프트웨어 배포분의 중요 사항은 안정성. 일단 안정성이에요.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유 버전 및 배포 단위의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다음, 저작권 및 보안에 유의해야 된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자체 고유 시리얼 넘버를 반드시 부착하고, 이거는 이제 부착을 한다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 USB 설치 CD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복제 및 사후 지원을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품 소프트웨어 배포용 미디어를 제작할 때 기본 구성, 거기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버전 정보, 요구 사양, 설치 방법, 매뉴얼이죠. 새로운 기능, 알려진 오류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법, 제약 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배포용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은 보통 우리가 다운받아서 쓰는 실행 파일이고요. 오프라인은 이 시리얼 넘버를 포함해서 불법 유통을 방지하게끔 기능이 적용된 CD나 뭐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소프트웨어 배포용 미디어 제작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체크한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걸로 할 건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리얼 넘버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꼭 시리얼 넘버가 아니더라도요.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관리 체계를 이제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파일과 매뉴얼이 잘 지금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충분한 정보를 담았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본다 해서 확인하고서 최종적으로 배포를 한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배포 유형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 복제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관리 체계 수립하고요. 설치 파일 매뉴얼 확인하고요. 명세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포함을 했는지 확인하고 인증 받았는지 확인하고 배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